요즘 자꾸 혼잣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명상의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말. 좋은 말이에요. 혼잣말 많이 하면 좋아요. 저는요, 운전하고 지방이나 갔다 오고 이렇게 좀 운전을 오래 하잖아요. 휴게소 딱 들리면 차를 딱딱 두드리면서 고생했어. 고마워. 안전하게 와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오글거리나요? 아, 전 오글거리지 않아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무생물도 고맙고 감사한다 그런다면 그게 분자 구조가 바뀐대요. 파동과 에너지가. 근데 그 말이 차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들어요, 내가. 내가 들으면 뇌 무의식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의 첫 시작을 그 차를 통해서, 그 대상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함께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내 무의식 속에 그 말이 흡수가 돼요. 그렇게 딱 되는 순간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내삶 속에, 내 하루 속에 끌려옵니다. 이게 명상의 힘이에요. 명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혼잣말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옆에 있는 것들을 안아보세요. 베개도 좋고, 인형도 좋고, 저는 화초가 옆에 있는데 화초한테 잘 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잠시 5분 명상, 10분 명상 아침에 하는 명상을 하고 오늘 하루 내가 일어날 것들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하루에 만날 사람들을 곰곰이 눈을 감고 호흡을 코로 숨쉬면서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만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지.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다면 그런 걸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잘 해낸 내 모습을 또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시각화입니다. 명상의 시각화. 그러다 보면서 미소를 지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이 이미 오늘 하루를 잘 보낸 내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냥 물한잔 마시고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고 그냥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 무의식 속에 매일매일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하루의 일이 그렇게 정말 술술 풀려요, 요술처럼. 이게 끌어당김의 힘이고 긍정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크릿.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침의 시작이 하루를 좌지우지합니다. 아침에 허겁지겁 시작하게 되고 내가 마음이 급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아침을 잘 하려면 오늘 저녁도 잘 마무리해야겠죠?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늦게 자고 그리고 잠을 설치면 그 다음날 아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도 그래서 제가 취침 명상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볼륨은 아주 적게 하셔야 돼요. 휴대폰 칸으로 봤을 때 제일 아래 칸에서 두 칸, 세칸 정도만 들릴랑 말랑 그것이 내 귀에 직접 안 들려도 됩니다. 들릴랑 말랑 그리고 휴대폰은 한 1m 이상 멀리 놔두세요. 그리고 내가 그 소리를 집중했을 때 들릴랑 말랑 그렇게 틀어놓으세요. 내귀안 들려도 좋습니다. 내 무의식과 내 몸의 파동은 그 명상의 파동을 느낄 수 있어요. 제 목소리의 파동을 몸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 시작이 고요해져서 많이 피워지고 머리도 정리되어서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하루의 마무리까지 행복하게 이어진답니다. 매일매일 명상하세요.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귀촌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당신이 바로 희망입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나도 우리도 살아갑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당신이 희망이기에, 당신이 희망이기에, 당신이 희망이기에.